이 영원한 청춘의 멘토, 그리고 지금은 대한민국 19대 대선 후보 안철수 후보님을 무대 가운데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철수입니다. 이렇게 대선 후보가 돼서 여러분들 앞에 서니까 아직도 뭔가 어색한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출마 선언 이후에 이제 한 달이 채 못 지났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요. 어떤 분이 뭐가 제일 이렇게 예상과 다르냐라고 물어보시길래 생각해 봤더니 그 방명록 쓰는 일이었습니다. 상상을 못했는데, 근데 제가 글씨를 정말 못 씁니다. 글씨를 못 써서 컴퓨터를 빨리 배웠어요. 보람 있는 일도 참 많았었던 것 같아요. 얼마 전에 그 반올림이라고 그 반도체 공장에서 이렇게 그 직업병 얻으신 분들 모임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찾아가서 그 중에 환자 한 분을 배웠죠. 그랬더니 이제 곧 그 해당 대기업에서 또 그분이나 그 반올림 측과 만나는 그런 기사가 떴습니다. 그거 보면서 제가 했던 일 중에 제일 잘했던 일 같아요. 한 달 만에 그 이렇게 선거 결과가 아니라 선거 과정 중에도 세상을 조금이나마 바꿀 수 있구나, 그런 참 보람된 순간이었습니다. 출마 선언문에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우리가 새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정치가 달라져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세 가지 정도가 저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대립의 정치가 아니라 협력의 정치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선은 대통령부터 시작을 하죠. 대통령부터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과 직접 소통을 하는 그런 모습이 전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대의민주주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직접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게 이상적이긴 한데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힘든 일이죠. 한 사람 한 사람 의견을 모으기도 힘든 데다가 또 보면 각 개인들의 그 의사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공통점이 많은 분들을 이렇게 모아서 그 사람들의 민의를 대변하는 게 정당이에요. 핵심적인 부분이 공천권 같아요. 정당의 공천권을 국민들에게 되돌려주는, 그것이 가장 바람직한, 그래서 소수의 권력자가 아니라 실제로 국민들이 그것들을 그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방향들을 도입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는 특권을 내려놓는 겁니다. 정치에서 이제 여러 가지 특권들을 내려놓는 건데요. 우선 저는 대통령이 되면 특권 부분, 상당 부분 내려놓겠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국회와 정당도 저는 마찬가지 같습니다. 네, 아마 곧 이곳에 여기가 순간 달아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미리 자켓도 좀 벗으시고 좀 자연스럽게 좀 즐기실 준비 해보시면 어떨까요? 예, 추운데. 안녕하세요, 후보님. 저는 세종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과에서 재학하고 있는 22살 민영기라고 합니다. 저는 다름이 아니라 저도 그렇고 다수의 국민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 정치개혁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국민만 보고 진행하겠다는 등 조금 제가 볼 때는 구체적이지 못하고 두루뭉실한 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정당이나 국회 같은 부분은 대통령 후보님이 조금 무소속이기 때문에 케어하기 힘든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질문드립니다.
정치개혁을 조금 더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뭐 예를 들면 법안을 만든다든지 하는 방법이 있으면 조금 이 자리에서 아직 준비가 덜 되셨더라도 일부분만이라도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하나하나 하려면 그 국회의 그런 협력이 필요한 그런 사안들입니다. 그런데 그 제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그러면 그 국회에서 그 저와 우호적인 저와 뜻을 같이 하는 그런 분들이 그 과정 중에 저는 많이 생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국민들이 만들어 주시는 거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게 실현 불가능하다거나 또는 두렵다거나 저는 그러진 않습니다. 이렇게 좋은 기회에 이렇게 만났게 돼서 정말로 반갑습니다. 앞으로 또 자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